저는 처음 해봤는데 사실 모의 유네스코 총회와 같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나라를 설득을 시켜야 되고 자기가 맡고 있는 나라의 입장을 결의 안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들어야 되고 서로의 주장이 뭔지를 더 잘 알아야 되고 최대한 많은 접점을 찾아야 협상이 수월해집니다. 제 생각에 그런 과정을 찾는 것들이 저희가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시민으로 컸을 때 외교나 다른 정치 쪽에서도 모두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만이 생각보다 되게 잘 사는 나라라서 되게 놀랐어요. 우선 처음에 오만 대표를 맡았다 그래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다고 모두 넷이 생각을 했는데 중동에 있는 나라라 그래서 한번 놀랐고 그리고 중동 국가인데 탈석유화 정책을 펼친다 그래서 두번 놀랐고 그리고 IT 교육 쪽에서 되게 열의를 보인다 그래서 중동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그냥 못 사는 나라, 석유 부자 이런 인식만 강했는데 그쪽 사람들도 나름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희는 유니세프를 대표단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유니세프가 아무래도 여성과 아이들 중심으로 진행하는 기구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의 입장에서 이제 국제 개발과 그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 유니세프의 입장을 피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나라의 대표가 되봄으로써 저는 신기했거든요. 저는 뭐랄까 색달랐어요.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신기했는데 서로 그런 의견을 공유하면서 학생들끼리 공유하니까 말로만 듣는 것보다 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잘 됐고 왜 존중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